3패. 뭐 승수로 따지자면 5승과 4승 1승밖에 차이 안 나게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뺏고 뺏기는 것이 SK텔레콤 T1이 뺏기는 자가 되고 KT하고 베디엔스가 뺏는 자가 된다면 이게 그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그러니까 SK텔레콤 베디엔스 입장에서는 3위권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경기예요. 예.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겠죠. STX 서울팀 바로 위에 있는 KT하고 베디엔스 팀과 그 전체 승패는 동률인데 득실 면에서 플러스 1 정도가 앞서 있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STX 소울 팀을 젖히고 5위의 KTF 매직엔스 팀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자, 들어왔네요, 선수. 자, 5승 6승 7승 4위권이라고 봤을 때 그 도약이 발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세트는 KTF 매직엔스 가졌고요. 두 번째 세트 역시 홍진호 선수가 KTF 매직엔스의 홍진호 선수가 SK텔레콤 팀원의 권위로부터 뺏을 수 있을까? 확인되고 들어갑니다. 자, 2007년 5월 15일을 맞이해서, 새날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인기 선수는 홍진호 선수를 바라보면서 연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라이벌이 돼서, 경기석에 앉게 됐습니다. 서로, 양쪽 팀을 대표해서 말이죠. KTF 매직에스와 SK텔레콤 T1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 자, 이게 공중성으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였고 오버랩에는 고인기 선수 지역적으로 날아가고 한시와 2시 각각 한시의 홍진호 선수 2시에 한 고인기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뮤탈 쓰기에는 좋은 전장이긴 합니다만 좋은 스타팅이긴 합니다만 공중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테란이 의식적으로 뮤탈 방어에 힘을 쓰게 된다면 실제로 테란이 원하는 대로 뮤탈 스텔을 갔을 경우에는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테란의 한방 러쉬에 그냥 앞마당까지 깨지면서 경기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월복이네요. 예, 공중상으로 가깝고 그 다음에 지상간으로도 그리 멀지 않은 스타팅이 벌렸다는 것은 홍진호 선수에게 웃을 만한 내용이 아니죠. 네. 예측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만약 공중거리가 가깝다면 상대방의 공중공격들을 예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격들이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또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홍진호 선수 스타일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이견의 어지가 없죠. SK텔레콤 T1 팀의 테란이 강하다라는 것은 네. 성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SK텔레콤 T1 팀의 테란 라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는 전상욱 선수입니다. 5승 무패, 질 생각이 없어요, 이 선수는. 그리고 이제 고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4승 1패, 이승훈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80%가 넘어가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현성 선수 1승 무패, 뭐 이러면서 박태민 선수까지 2승 무패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T1팀 15승 4패. 예, 신인들이 기록한 패배 이외에 나머지 뭐 베테랑급들은 거의 안 졌죠. 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2007 정기리그 시즌에 테란이 22대8로 맵을 막론하고 테란이 참 분위기가 좋은 시즌이에요. 예. 네, 봄과 봄, 여름 시즌. 예. 뭐, 타이선에서는 그래도 테란과 저그 5대4로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테란들이 압승을 거두면서 테란들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게다가 탈진도에서도 프로토스를 상대로 요즘 잘 이기고들 있고요. 네, 투베럭스. 네. 그러니까 좀 멀티를 하더라도 이 맵은 앞마당을 도는 이유가 좀 넓어가지고 테란이 원베럭스로 더블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베럭 더블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상우 선수처럼 예, 개수를 차치해가지고 투베럭 그냥 보통 플레이, 문제 플레이를 예. 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스타일을 좀 역이용하자면 고인규 선수가 확장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상우 선수가 했었던 것처럼 개수를 채취하면서 빠르게 이제 투베럭에서 나오는 그런 경력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홍진호 선수가 오버로드로 개수를 채취하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계속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안정적으로 한동우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 했었던 것처럼 투베럭에서 병력 모아가면서 안마당 확장 뭐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엔터리 타고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본진까지 예, 그냥 가스판에요. 예, 그냥 가스 리파이너리에서 리파이너리를 지웠습니다. 자, 예, 저리. 예, 그리고 미니언상에서 지금 가스 위치에 뭔가 색깔이 달라졌고요. 예. 바로 예, 리파이너리 오, 올리고 예. 있는 고인규 선수. 본진 플레이. 자, 투베럭스 현재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3의 처리, 오늘 선수. 예, 머리를 쳤더라면 분명히 네. 아카데미를 빨리 올리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니면, 예, 멀티인가요? 내려가는. 아, 속임수래요. 아, 속임수래요. 예. 예, 예. 리파이너리를 지어서 리파이너리를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네. 되면 압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카데미를 짓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건데 실제로는 멀티예요. 예, 멀티가 중심이죠. 아, 예. 그렇죠. 수비적으로 돌려놓고 수비적으로 네. 하다 보면은 저그가 좀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그쵸. 없지 않겠습니까? 움츠려들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은 머리 숫자를 줄이면서 토의 처리예요. 예, 이게 중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는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네. 현재 일단 머리 내주로 액션을 취해보고 있는 고잉의 선수. 저건 액션. 예. 저건 나간다라는 움직임이고요. 네. 네. 자, 홍준호 선수의 8시 해처리. 네 개. 예. 리파이너리는 이제 페이크인데 홍준호 선수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버로 내려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저글링 나와 있는 상태. 예. 액션 발전 빠져갑니다. 저는 그 페이크성 그 더블의 고윤기 선수 플레이에 대항해서 홍준호 선수의 저런 그냥 뭐 원래 멀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의 가위바위보 싸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저그가 속아주길 바라면서 리파이너리를 미리 커맨드 센터보다 일찍 지어놓고 머리 숫자를 조절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더블을 계획을 했는데 홍준호 선수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시간만 벌게 되면은 아주 좋은 체제거든요. 그렇죠. 네, 저글링으로 만약에 머리 숫자까지 줄여준다. 이러면은 아니에요. 예, 미리 뭐 나와 있지 않았으면은 예, 저렇게 이제 또 저글링의 타격을 네. 입을 수는 없겠죠. 레어 테이크 올라갑니다. 위에서 아직 커맨드 센터 보유지 내려앉지 않고 위에서 SB 뽑아내고 있는 예. 고인교 선수 우리 아카데미까지 올라갑니다. 네, 상대방의 빠른 체제를 만약에 뭐 예상을 했더라면은 정말 소극적이고 정말 집에 갇혀 있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홍준호 선수는 노련하게 그래도 자기 플레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몰래 고인규 선수의 수비가 들어온데요. 혹시 8쪽 게임세를 찰 수 있을까요? 예, 테크트리가 저우가 테크트리가 빠르고 그 공격 지향적인 그런 경기 운영이 아니고 네. 예, 다른 곳에 지금 해처리를 몰래 펴놓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뭐 테란이 어쨌든 빠르게 나가는 듯 페이크를 썼던 간에 쓰지 않았던 간에 확장을 먼저 안정화시켜야 되는 요 조금 예, 테란의 공격 타이밍이 느린 그런 전략이라면은 홍준호 선수가 선택한 전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멀티한 예. 타이밍까지도 홍준호 선수가 알아냈고요. 알아냈어요. 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홍준호 선수. 예. 고영기 선수의 페이크에도 뭐 방어적으로 지금 성구 두 개밖에 안 졌죠? 예. 아, 세 개. 아, 하나에 크리콘이 둘. 네. 그랬고 일단 8시를 펴졌고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으로 한번 줄여주면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도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서 한동훈 선수의 공격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레어 올라간 타이밍에는 당연히 이제 히드레스트 댄이나 혹은 스파이어가 올라가면서 레어 테크 병력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레어 테크 병력을 뽑으려고 준비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저글링이 우르르 나와서 머리를 잡아먹습니다. 네. 지금 레어가 완성되는지 깨냈는데 스파이어가 좀 늦었고 그 늦은 타이밍에 저글링을 발업시켜서 이렇게 많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성권에 달려들 때 같이 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계속 분위기만 조정하면서 성권 늘어나고 예. 있고요. 네. 홍준호 선수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스파이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와 있는 저 머린들을 네. 예,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줄여준다. 네. 그러면은 진짜 네, 예, 3개스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뮤탈스크 쓰면서 체제력을 하면서 하이브까지 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로 SB가 옮겨왔는데 그쪽으로 넷을 맞고 올려놓죠. 여기 파악당하면 정말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글링을 많이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성큰으로. 아! 예! 예! 성큰으로 방어가 안 되거든요, 저기는. 네. 버러우 저글링, 저글링까지, 그러니까 뭐 이재동 선수도 한동훈 선수와의 대결에서 버러우 저글링 개발하고 러커로 낚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걸려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억지로 뮤탈 가다가 결국 졌는데 자 이건 뒤에서 이건 모르는 게 좋겠는데요? 예. 예. 자 일단 아, 없어가지고 일어나면 자 시선만 돌려놓으면 자 지금 뒤에 자 지금 뒤에 잡으면 파이어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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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아 머리 예. 와 버러우에서 버러우 선수 그래도 야 그래도 머리니 네. 머리를 뒤쪽에 네. 아주 그 매듭과 같이 잘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이게 소용이 없었네요. 야, 그리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스킵백을 썼어요. 네. 컨트롤로 일단은 머리를 피해를 재사시키고 시간이 나오는 두 번째 합격합니다. 그리고 헬스가 깨지지 못했네요. 바깥으로라도 여기는 나가야 되는데 네. 저걸링이 나와요. 지금 나왔어요. 저걸링이 오르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깨집니다, 그리고. 네. 여기 해처리라도 지켜야 돼요. 해처리라도 지켜야 돼요. 해처리라도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드론 숫자가 어차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예. 포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고 드론은 다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정말
저글링이 달려드는 거 본 그 순간에 스팀팩을 쓴 거야. 스팀팩을 쓴 상태에서 저글링이 달려든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자, 스타포트가 완성되어 있고, 3베러스의 팩트리까지 완성되어 있는 고인균 선수. 네. 자, 홍진호 선수는 본진은 드론이 그닥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확장 기재 자체가 저글링은 다 주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확장 기재를 지켰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차 진출병 잡아냈고요. 예. 이제는 이 뮤탄스케에 달리게 된 거죠. 어쨌든 고인규 선수가 버로 저글링을 받기 때문에 머린으로 순수하게 밀고 나오기에는 좀 겁이 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본진하는 오랫동안 예, 있을 가능성이, 다이어리 병력이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타이밍에 많은 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얼른 넣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챔버까지 지어서 방어를 얻고 있는 1mm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상대방을 최대한 가둬놓고 견제를 해주면서 러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인규 선수의 병력들이 치고 나왔을 때 하이브와 가기 전에 한 번쯤 분명 교전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해체 다섯 개 얻어납니다. 그래서 퀸즈네스트 올라가고 있는 홍진호 선수. 예. 자, 움직일 준비하고 있는 고인규. 예, 테란이 물론 뭐 자원적인 타격도 없고, 그 다음에 병력이, 예, 올라가서, 병력이 상대방의 해체도 발견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테란 한 방은 여전히 무섭습니다만은, 일단 예. 홍진호 선수가 체제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게다가, 하이브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만 맞게 된다면은, 분명히 홍준호 선수가 3캐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디파를 넣고,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한 그런 예. 공격이 주요할 수 있죠. 자, 로커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잠시만 배슬이 예. 뜨기를 예정이네요. 조금 더 홍준호 선수 조금 더 괴롭혀줘야 돼요. 무리는 하면 안 되고요. 예. 조금 더. 나올 때까지. 그렇죠. 원하는 게. 이건 이제 배슬 나오면은 마린 두 부대에 나오기 때문에 진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머린 숫자를 좀 줄여주거나 하는 그런 네. 병력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 워낙 지금은 공인업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좋은 위치에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제를 빨리 바꾸고 하이브도 미리미리 눌러놔야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고요. 하이브 네. 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러커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디파일로 나올 때까지 이런 시간 계속 보내야 되는 홍진호 선수. 수비가 워낙 단단해서 찍을 데 없어요. 예, 뮤탈리스크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싸워줘야 돼요. 홍진호 선수 그 한 번 정말 잘 싸워줘야 돼요. 예. 자, 이제 고인규 선수는 시간만 재고 뛰쳐나옵니다. 마린 네. 두 부대와 이제 뱃슬 탱크 한 3개 4개 네, 3개쯤 이제 치고 나오네요. 본인한테 있거든요. 예, 이쯤 치고 나오면 되죠. 지금 현재까지 테란의 힘이 더 세거든요. 예. 조금 있으면 디파일러 마운드 지어지고 난 이후 타이밍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뛰쳐나와서 싸우면 테란이 거의 필승입니다. 아유, 병력 규모가 셉니다. 자, 예. 기술은 여전치입니다. 예. 자, 홍진호가 어떻게 시간을 끊으냐입니다, 이제. 자. 달려드는데요! 자, 달려드는데, 패드경! 한번 불러서 보이나? 이래 내가 패드경! 찌러! 네, 찌러! 잘못 왔는데요. 테란이 잘못 왔습니다. 구석이 완전히 병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시간 끌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요. 이대로 쑥쑥쑥 밀고 올라가면은, 이거 뭐 3개에서 여기 지금 거의 못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쫓아, 8시라고 더 쫓아 올라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홍준호 선수 시간 잘 이거 홍준호 선수가 하는 거죠? 컨트롤 많이 해줘야 되는 그 타이밍에 고인규 선수 1레디가 정말 제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빅빅 돌립니다. 디파일러 마운드 만드시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예. 예, 시간을 조금 처럼까지 개발이 될 때까지 싸우진 않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빅빅 돌리면서 덕치는 많이 덕치는 거. 자! 펜스 잡았어요, 홍준호 선수. 그리고 테이크 하나도 일단 머리니가 나뉘어 있는 가운데 가장 답 시간 꺼버리고 연결 넣어줘. 위에서 럭커 만들어주고 있었죠. 드랍스 예. 준비합니다. 그런데 네. 드랍스에다 스틸레가니 거의 내려줘. 야, 미니맵상으로 스포지가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드랍스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도 상큼 포르니로 개인갑니다. 드랍스 따라가는데요. 패스를 잡으면서 뭐 테란의 발걸음을 늦춰준 것도 쳤어요. 야, 이곳에 지금 저 드랍춤의 시선을 뺏기는 가운데 테란이 한 번 더 치고 나온다면은 홍준호 선수가 예. 막기 힘들 텐데요. 자, 히드라 준비와 그리고 상품도 준비가 돼 있고. 자, 거기다 방이란 마린인데요. 건설이 돼야 되는데. 정론이에요, 아직은. 예. 고인규 선수 서둘 필요 없습니다. 저기서 탱크 저렇게 받쳐놓고 이 드랍춤에서 떨어진 병력만 집중하면 돼요. 자, 일단 나오는 길목에 지금 버로이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건 좀 머리 잡아 잡혔습니다. 예, 예. 드랍스까지 지금 제거됐고요. 아, 여기 파괴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일단 홍준호가 공준호 선수 지금 속병력을 잡아먹은 상태가 자, 해수리가 재미 떨어지는 자, 격총으로 돌아가 지켜야 돼요. 총으로 돌아갔고요. 머린들이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7개를 되는데 거의 이제 이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공중에서. 네, 이제 디파일로. 네. 디파일로 있나요? 디파일로 있나요? 디파일로. 예, 병력이 그동안에, 뭐, 테란의 병력에 지금 진출한 병력을 어쨌든 한번 밀어내게 되면은 디파일러가 뜨는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러커 개발될 때까지 포클이 두들겨 맞더라도 시간 좀 보내다가, 러커가 한꺼번에 이 러커까지 개발되면은 저글링과 함께 확 뛰쳐나가야 됩니다. 조병력만 잡으면 되는 거죠? 예. 조직적 병력만. 3캡스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 그렇죠. 때문에 저그가 충분히 힘내서 싸울 수 있는 예, 그런 그 입장이거든요. 자, 딥벌 나왔어. 퍼싱 러커 하나, 둘, 저, 셋. 딥벌러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지금 나가면은 자, 나왔어. 실패는 선수 공격 방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는 없었겠죠. 네, 네. 자 이럴 때 저 지금 고양이 선수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휘청했습니다. 예, 디파로가 지금 나오는 구석을 빨리 지금 넓은 넓게 자리를 잡으면서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드라스비 한 번 가서 실패를 거두고 그다음에 예 주력 병력들이 지금 적의 이크 쪽을 조이지를 못했다면은 적의 이런 파상 공세를 센터 쪽에서 막느라고 계속 3캡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나는 설득입니다. 아 그래도 근데 아까 그 고인기 선수 전체 병력 뒤로 약간 뺀 그 잔여 병력이 예. 아니면 공격과 예, 합쳐지지 않게끔 홍진호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가지고 그 병력을 끌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합류가 됐기 때문에 무섭게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이도 반으로 돼 있고 자, 한 번은 그래도 홍진호 선수 버텨야 되는데 아 홍진호 선수 그래도 예. 그동안의 모습이 굉장히 홍진호 선수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디파저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디파저가 포함된 예. 병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공이가 방으로 돼서 공이 안 되지 무서워요. 공이 예, 무서워요. 디파일러가 있어요. 어디다 디파일러 어디다. 자, 코너로 보내면 치고 디파이는 가운데 가운데 그대로! 뒤 한번 골라서게 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러커 손실 없이 이쪽에서 테란 병력, 근데 고인기 선수 저 병력으로 하여튼 이득을 많이 보는데, 예. 문제는, 디파일러가 나왔을 때의 전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잘 걸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잘 걸었습니다. 예, 예, 예. 이러는 동안에 만약에 테란이 센터 쪽에서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투드랍십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8승 교가 단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테란의 이쪽 확장 유지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드랍십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진짜 큰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11승 갑니다. 디파일러 추가가 약간 늦은 게 정말 아쉽고요. 그 디파일러가 추가가 돼서 좀 센터를 지금쯤 장악을 하고 있다라면 홍진호 선수 11시간 듣고 조금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8시를 지키기 위한 홍진호 선수의 미리 가로질러 가는 병력이 있을 때 그런데 밑으로 아래쪽 동안 간격이 있어요. 바이오 병력들 고위와 방위로 뛰는 바이오 병력들 아, 고인규 선수의 병력 이동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네. 계속 발목을 잡아주고 한쪽 돌아가서 뚫려 돌아가서 고인규 선수 위에서 있는 병력과 센터 많이 없다라는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러커 다수 잡아내면서 디파일러 없는 타이밍에 8시 공략해내고 네. 자신의 확장 이제 한 군데 더 성공시키면서 11시간 더 일본 머리 3시간 까다롭긴 해요. 예. 아니면 더 많이 가네요. 예. 디파일러가 나온 상황인데 디파일러를 허용해주지 못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디파일러가 네. 있어야 러커가 다수 죽었기 때문에 또 러커 모으느라고 또 디파일러의 가스를 제대로 융통하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11시 깨지겠네요. 자 역시 또 홍진호 선수 굉장히 수업받고 처절한 경기력을 펼쳐줍니다. 그렇습니다. 테란 배슬 계속 쌓이고 있는데 왜 디파일러가 안 보이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병력 8시 퍼피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 나오는 예. 병력 끌어주기 위한 아니네요. 5시 끊기 위한 병력이 가네요. 예. 이제 서로 멀티한 주기 경쟁입니다. 예. 앞마당에 어떤 병력들이 지금 위에 나와 있나요? 디팔로가 울트라 예. 플레이그 맞았네요. 아, 예.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8시 앞마당 쪽에 있던 병력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뭐 전과 5시를 노리는 것 같다 이러면은 예, 5시 확장기지 쪽으로 미리 이동한 병력 다수거든요. 예. 이 병력은 어쩔 수 없고 그냥 올라가든지 가야 이거, 됩니다. 이거. 예, 올라가면은 돼요. 이 병력은 그대로 죽여놔두고 예. 고인기 선수 올라가서 이레드 쓰면서 디파일러 제거하고 싸우면 그냥 이깁니다. 그렇죠. 다들 지금 끌려서 사람이 떨어져서 디파일러 이레드 끌렸고 예. 8시를 보호하러 갔었던 러커가 다들 죽었고 게다가 새로 생산된 러커들이 여기를 깨러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홍준호 선수의 앞바다 쪽에 러커 다수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홍준호 선수 앞바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병력 빼가지고 앞뒤로 칠 수 있는 고인기 선수의 진출 병력들 앞뒤로 칠 수 있는 홍준호 선수 예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예. 자 코너를 뚫리게 예. 코너 타고 가서 바로 또 준비만 되면 이런 데 뿌려요. 저기 그냥 밖으로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뿌려주고 아무도 네. 여기서 그래 탱크들이 깊숙이 벌어져 플레이그 맞고 플레이그 맞고 거의 되고 패스 잡고 패스 잡고 패스 예. 아 이거는 홍진호 선수 전략적 예. 5시 1을 내준 만큼의 통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저 지역을 버티고 있으면서 투드랍십을 쓸 예정이었는데 본진, 예. 와, 본진 자원도 지금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가도시 자원을 내주면서 홍지로 선수의 앞바닥 쪽에서 병력 갈가먹으면서 투드랍십으로 홍지로 선수의 본진을 치든 아니면 8시를 치든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곳에도 지금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8시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형영수에게 자원을 제출되고 있어요. 홍지로 선수는 당연히 굳이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이 이런 실수 혹은 공격적으로 이런 실수 잡아주고요. 드랍십 피해 당하지 않고 순수적으로 예, 그렇게 운영하는 홍지로 선수 승리 필승의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드랍상의 투드랍십이 지금 홍지로 선수 건지로 떨어집니다. 홍준호 여기 앞바닥 쪽에 병력이 있기는 있는데 디파일러 마운드 네. 자 일단 홍준호는 런커가 유린당합니다. 네, 런커가 지금은 다 생산이 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네네. 자 네. 일단은 서프 마운드 있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시작할 수가 동시에 한번더 공격 보이는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큰데요. 예, 예. 진짜 안전인데 이런 와중에 8시 지금 앞바닥도 깨끗 말이죠. 그렇죠. 예, 좋은데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입니다. 물론 병력을 다시 모으게 된다면 디팔러 지금 생산되어 있는 병력을 가지고 타라의 병력과 좋은 싸움을 해낼 수 있겠지만 네. 예. 빨리 깨지겠는데요. 뭐죠. 아이고. 네. 자 일단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한데 내주면 안 되죠. 아니 왜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까 홍지호 선수. 지금 나한테 여기서 버리기 8시 쪽으로 병력이 위협적이고 계속 정신 집중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지호 선수가 네. 울타리 스캠이 완성됐는데 울타리 보인다고 있고요. 앞마당에 병력들이 있었는데 약간은 와 이거 디팔라 마운드는 그렇다 치고 하이브가 날라간 거는 정말 아쉽습니다. 네. 본진의 하이브가 깨진 거 병력 추가 생산에 차질이 많다는 거 예. 물론 그 고인규 선수의 멀티는 많이긴 했습니다. 우리 8시 지켰어요. 아직도 지켰어요. 예, 방위협이고 그다음에 이쪽을 다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고인규 선수의 어떤 그니까 좀 좀 분산된 그 집중력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야 경기가 계속 이렇게 정신없게 예, 테란이 뭔가 이제 적의 병력들 다 잡아먹고 5시를 안정화시키나 싶은 타이밍에 5시 쪽으로 공격 들어오면서 테란의 주력이 잡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테란이 5시 확장기지를 안정화시키면서 배스를 좀 쌓아가나 싶은 타이밍에 적의 병력이 모이면서 배스를 잡히고 자 이번에 홍준호 치러 갑니다. 예. 공상 방위협이란데 지금은 거의 기능성 자원이 앞마당 쪽에 그 위면은 아직 당시가 활성화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스파일러가 없는 병력들이라 송준호 선수도 컨트롤 잘해줘야 되고요. 드랍스 두 개의 공격이 너무나 아쉽네요.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예.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나이스였습니다. 아, 얘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나타나나 보겠네요. 공상 방열에서 이거 모릅니다. 체포까지 깨질 수 있어요. 홍준호 선수도 밀어붙이는 타이밍을 놓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챔버가 체력 43 나왔습니다. 43. 챔버는 많이 지키기는 했는데 지금은 테란이 센터 쪽에서 버티면서 계속 병력상에서 이득을 보고 있고 네. 네, 저그가 지금 더 이상 8시 자원에서 자원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페럭스 출가졌습니다. 예, 5시가 네. 돌아가요. 이제. 이제는 이제 부담이 늘리게 됩니다. 예, 8시 쪽에서 들어가죠. 드랍스 두 대 다시 하면 이것도 큰데요. 치명적인데요. 이번에는 좀 빨리 막아야죠. 이번에는 센터 쪽에서 지금 테란의 병력을 맞상대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에 본진 드랍이라 예, 이거는 지금 멀티 치러 가는 병력인데요. 예. 다시 에터리만 정신과 예. 홍진호 선수입니다만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부실한 울트라 병력까지 파미업 머리는 무섭지 않아요. 예. 치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예. 정말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홍진호 선수. 에터리 깨주고요. 이렇게 보내주고요. 홍진호 선수. 울트라 죽고 저런 타이밍에 예, 좀 병력 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울트라가 모였을 때의 예. 힘이 그만큼 또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실었어요. 야 그 병을 그대로 살려갖고 가네요. 그렇죠. 살려도 가고 예. 8시 전에 이제 병력 집중되기 시작한다 겁니다. 보세요 예. 8시 전으로. 예 일단은 뭐 8시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울트라 스크가 못 모이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고인규 선수는 지금 있는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좀 갈가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배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일단은 5시 확장 기지가 돌아가거든요. 자 배슬이 아무런 저지 없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배슬이 너무 올라가서 너무 올라가는 일이 많아요. 예. 고인규가 여기서 병력 이렇게 계속 이제 갈가먹어주고 5시만 조금만 더 돌리게 되면 병력이 더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히 제한된 자원들을 묶여있는 저그보다 유리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렇죠. 예, 저그는 센터 쪽에 있는 병력 한 번만 밀어내거나 아니면 8시를 5시 야 도드라씨 아까 말씀하신 살아돌았던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러스콘에 깨졌어요. 울트라홈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견제는 최대한 콘도 연속을 당하면 안 되는 그런 견제예요. 네.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은 저그시는 살려야 되고 저그는 아 일단 울트라는 수비 병력으로 보내고 저그는 예, 달리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 유지되고 있는 건데 동서발적으로 앞바닥만 외쳐 동스팀과 지금 고행 교수 동민호 선수는 지금 흔들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홍민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5시가 유일한 장치인데 고행 교수의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쪽 지역이 지금 밀리고 있는 데다가 5시를 일단은 뭐 5시가 울트라가 결국 달려들면서 지키기는 했지만 테란의 조합된 병력이 아직까지 이게 깨지고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잡아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야. 8시를 반드시 지켰으면 모르겠지만 8시가 지금 데미지를 또 입은 상태거든요. 네, 이쪽 울트라는 시크 깨졌죠. 치트란템 깨지죠. 스파이어 깨지죠. 병력 안 나와요, 홍준 선수, 이제. 자, 일단 그래도 고인기 선수 자원이 대충 충당됐어요. 예, 고인기 선수는 병력의 조합은 있습니다만 자원이 아직 없고, 홍준호 선수는, 예, 자원은, 이제 이 병력을 가지고 자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만 주요 건물들이 깨졌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이 상태에서는 한 번의 싸움에 결국 승부를 달리게 되는 자,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는 고인기 선수 올라옵니다. 아, 벼락 독치 불타닥닥 들어오네요! 예. 있는 병력을 가지고 최대한 치고 빠지는 데 있어서 성공을 거둬야 될 것 같아요. 홍준호 선수의 병력을 줄여가면서 자원줄에다가 심각한 데미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네, 아 이게 네. 지금 야, 이 패스 너무 많아요. 스파이어가 깨졌거든요. 샌드위치, 자, 테드 병력 다! 그런데 다 지워올 때다 지워요! 머리가 지워지겠지만 자, 탱크 치워지고 머리 치워집니다만 그래도 홍준호 선수도 네. 병력에 피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병력이 이 병력이 주력이었거든요. 이 병력 죽게 되면은 이만큼의 울타 리스크를 다시 못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패스를 네. 던져요. 최재 홍준호! 홍준호 선수! 고인규 선수를 상대로 예전 정말 폭풍적 홍준호 스킬 대각시의 모습을